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참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앉아계신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 보니까 존경과 경의가 마음속으로부터 샘솟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한번 해봅시다. 화천대유 설계자 이재명을 구속하자! 예, 저는 노동운동가입니다. 제가 소년공으로 평화시당에서 봉제공장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이재명이가 소년공이라 하고 발이 삐뚤어졌느니 몸에 상처가 100개 있느냐 하면서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본인은 변호사하고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을 했기 때문에 탄압받는 양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상위 1%입니다. 그런 자가 탄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해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자들이 집권자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 정말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저는 진짜로 존경해요. 누구처럼 앞에다 존경 얘기해놓고 뒤로 돌아서 뭐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한국노총에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동이사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철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연금 40만원 받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나 전교조 갔다 오면은 연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받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다니면은 600만원 받습니다. 공무원 달라면은 수백 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공무원법으로 신분 보장해 줍니다. 연금 줍니다. 왜 우리 불쌍 국민들이 그들의 노조 활동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됩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들은 기득권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포함해서 1200만 명의 불안정 노동자, 600만 명의 자영업자, 그리고 200만 명의 알바생들, 실업자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비를 아껴가며 세금 낸 것이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 노조 활동비를 우리가 내야 합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정입니까? 아닙니다. 공공이사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LH 사태 보셨죠? 자기들끼리 내부자 탄압을 해서 함께 헤쳐먹는 게 노동이사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려면은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필요없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됩니다. 노동이사제는 내부자 탄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이사제가 언제 한번 공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기득권자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 민주노총이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10월 20일 날 총파업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총파업의 구호가 1번, 기간산업 국유화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삼성 뺏자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재벌해체입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주택 50%를 국유화하자는 겁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번째가 100만 돌봄 노동자를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가 찹니다. 국방 예산 삭감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야 되는데 국방비 예산 삭감과 한미동맹 해체가 여러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노동개혁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 조은희 대표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노조도 응원해 주시고 노동개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번에 그들이 기득권 탈퇴를 우리 공화당 동지들 힘으로 반드시 박살냅시다. 구원하며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무능정권, 부패정권, 문재인